요한복음 은혜 365, 36번째 시간입니다. 찬송가 615장, 그큰 일을 행하심. 찬양사역자 이용진 목사님의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나는 은혜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으로 영적인 차원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차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고 듣고 만지는 사물에 대하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감각으로 느끼기 어려운 영적인 것들에게 대하여는 이상하게 여깁니다. 영적 차원의 은혜가 세상 이치만 생각하는 보통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뿐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면서 세상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상식과 감각의 차원에 머물러 영적인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으며 이상하게 여기고 쉽게 수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어떤 이는 영적인 현상들에 대하여 신기하게만 여기며 정작 영적인 세계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알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희생을 동반한 믿음이 요구될 때는 알매에 대한 갈구를 포기하는 율법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거듭남을 알게 되면 엄청난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역사이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마치 바람과도 같습니다. 바람이 불 때 사람은 그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된 시대에는 바람의 근원과 방향, 그리고 속도를 알수 있지만, 기계가 없이는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에게는 그 어떤 첨단 기계로도 측정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의 근원과 목적을 보고도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확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나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거듭나는 신비가 은혜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서 저희에게 거듭남의 신비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것보다 먼저 믿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